선출 실패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.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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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축하는 등 알 수 없는 언행을 일삼더니 등원 합의에는 합의서 한 장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. 이와 같은 이유로 의원들의 신뢰를 상실해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. 상임위라는 건 지역 안배와 전문성과 선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안 보내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뭐 근데 구체적인 예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그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거에 맞게 뭐 재배치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요구를 드리고. 상임위 배정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. 가장 기본이 한 명이라도 저희가 이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외에도 같이 의견을 여쭙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켜주지 않았고 제가 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거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. 대표님과 수석 대표님께서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책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독선적인 방향에 대해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네, 이현희 씨. 네.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당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인사를 자청한 우리 당 대표가 하여진다고 생각하고요. 지금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습과 책임 부분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방기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책임을 묻는 거고요. 그런 리더십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 갈 때는 저희 당의 앞길에 아무리 두려워지고 그런 거에 대한 리더십에서 즉각 책임지고 사퇴까지 요구하게 됐습니다. 네. 브레이크 뉴스의 한은경 기자입니다. 어제 또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견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을 텐데요. 사실 오늘 이렇게 초선, 재선, 삼선 의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국힘에서는 내용이 사실 있었던 건데 풍문이라고 어제 같은 거 나온 게 기사 중에서만 봤을 텐데 40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위장 선출 실패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! 사퇴하라! 사퇴하라!